맨바른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맨바른 사나이는 산속에서 헬스를 해오면서 어떠한 보충제와 약도 먹지 않고 최고의 근육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꾸준한 운동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체질별로 건강 강의를 잠깐 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은 우매 양의 체질이기 때문에 유독 상체가 하체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우매 체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엉덩이 부위 밑으로 하체가 유독 발달되어 있고 상체가 하체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래서 태양인과 소양인은 70대 30으로 70은 이 하체 운동, 특히 스쿼트 운동과 주로 마라톤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 등산이 태양인 소양인에게 좋습니다. 특히 스쿼트 운동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은요. 그리고 우매 체질인 태음인과 소음인은 유독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보다는 이 상체 운동 70대 30으로 나눠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태음인과 소음인은 70을 상체 운동 위주로 해주시고요. 30을 하체 운동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